구독자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반려동물로 가장 많이 키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강아지라고 합니다. 강아지, 즉 개는 야생동물 가운데 가장 먼저 가축화가 되었다고 하며 우리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개와 관련되어 이름이 붙여진 식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궁금증을 해결하러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식물 다큐TV는 식물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내용들을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생태학습장이면서 식물 놀이터입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인원 제한이 없는 공간으로 시끌벅적한 놀이터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 다큐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띠동물과 관련된 식물 알아보기 11번째 개띠 이야기로 강아지와 관련된 이름을 가진 식물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띠에 대해 알아보면 개띠는 12지간 중에 11번째 띠로 술년생을 가리키며 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이고 방위로는 서북서쪽을 가리키며 달은 9월이고 계절은 한루에서 입동까지라고 합니다. 그럼 강아지나 개와 관련된 식물 이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식물은 강아지풀입니다. 강아지풀은 벽과의 한해살이 초분류로 전국의 밭과 들녘에서 많이 자라며 잎은 가지를 치며 눕거나 비스듬히 자랍니다. 여름이 되면 길게 올라온 줄기 끝에 녹색의 꽃잎이 달리는데 가느다란 꽃대를 흔들면서 바람결에 살랑이는 모양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강아지풀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며 다른 이름으로는 개꼬리풀, 개꼬리를 뜻하는 구미초 등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구황작물로 강아지풀 열매를 쌀이나 보리쌀에 섞어 먹었다고 하며 어릴 때는 강아지풀에 꽃잎삭을 꺾어 손바닥에 올려놓고 손을 앞뒤로 흔들면서 강아지를 부르듯 오요요요요 라고 노래하듯 주문을 외우면 꽃잎삭이 내게로 오는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원리는 꽃잎삭의 바늘같이 뾰족한 까끄라기가 한쪽 방향으로 달려있어 까끄라기를 손톱 쪽으로 하여 손바닥에 올려놓고 앞뒤로 흔들면 앞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어릴 적 생각이 물씬 나게 하는 강아지 풀입니다. 보이는 것은 갯벌들입니다. 갯벌들은 버드나무과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 분포하며 키가 2m가량의 작은 나무로서 하천이나 강가에 그늘이 없는 양지바른 곳에 서식하는 나무입니다. 뿌리 근처에서 모여나는 가지는 가늘고 길며 잘 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3월에서 4월에 걸쳐 전년도 가지의 겨드랑이에서 어두운 자주색으로 피는 꽃은 은백색의 털이 있으며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는데 수꽃은 넓은 타원형이고 암꽃은 긴 타원형을 이룹니다. 겨울론을 가지고 있던 갯벌들은 이른 봄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개울가에서 잎이 나오기 전 꽃이 올라와 봄을 알려주는 나무로 고향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나무입니다. 갯벌들의 꽃을 버들강아지 또는 버들개지라고 부르는데 보송보송한 털이 강아지를 닮았다고 하여 버들강아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며 꽃 모양과 꽃 색깔이 예뻐 꽃꽂이용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큰 개브랄 풀입니다. 큰 개브랄 풀은 현삼과의 두 해살이 초분류로 길가나 빈터 약간 습한 곳의 양지바른 곳에서 잘 자라며 이른 봄 어린잎은 나물로 식용합니다. 도감이나 책에서는 5, 6월에 꽃이 핀다고 되어 있으나 2월 말경부터 꽃이 피고 있으며 1cm 미만의 꽃은 하늘색으로 짙은 색깔의 줄이 있고 잎 겨드랑이에 한 개씩 달리는데 꽃잎이 4개로 보이고 있으나 모두 하나로 붙어있는 통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매는 평평한 심장을 거꾸로 세운 모양이며 길이가 5mm 정도이고 끝의 가운데가 움푹 파지며 양끝이 약간 뾰족하고 그물무늬가 있는데 열매의 모양이 개의 고환을 닮았다 하여 큰 개불알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개소실한개비, 큰 개불알꽃, 큰 지금 등으로 불리며 근래 들어 이름이 상스럽다 하여 큰봄 까치꽃으로 개명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식물에 대한 표준화되고 통일된 식물 목록인 국가표준 식물 목록에는 현재까지 큰 개불알풀로 표기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개똥나무입니다. 개똥나무는 마편촉과의 열애살의 목본으로 산 기슭이나 골짜기의 기름진 땅에서 여러 개의 가지가 사방으로 뻗으며 2-3m가량 자라는 나무입니다. 잎과 줄기에서 개에서 나는 누린내가 난다고 하여 개똥나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며 개나무, 치어동, 구린내나무 등으로 불리고 누리짝나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8-9월 해까지 끝에 달리는 꽃은 3cm 정도로 연한 붉은색과 흰색을 띠며 암술은 한 개에 꽃뿌리 밖으로 튀어나온 수술이 4개입니다. 10월이 되면 붉은 자주색으로 여무는 7mm 정도의 열매는 붉은 꽃받침잎 안에서 여물며 완전히 익으면 꽃받침잎이 벌어져 검푸른 씨앗이 나오는데 겨울철 눈보라 속에서도 매달려 있는 씨앗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합니다. 어린잎은 대처 누린내를 우리는 다음 나물로 식용하며 열매는 쥐색을 내는 염료로 활용되고 한방에서는 중풍, 고혈압, 아토피, 습진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개똥쑥입니다. 개똥쑥은 국화과의 두해살이 초본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에 분포하며 1m가량의 키로 길가나 빈터에 자랍니다. 줄기는 녹색으로 가지가 많이 갈라지며 어긋나는 잎은 빗살 모양이며 6월에서 9월에 걸쳐 녹황색으로 꽃이 핍니다. 식물체를 뜯어 손으로 비비면 개똥과 유사한 냄새가 난다고 하여 개똥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잣잎쑥, 개땅쑥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해열, 소염, 진통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하며 10여 년 전쯤에는 와송, 부처손과 함께 3대 항암약초라고 하여 한때 열풍이 불었던 식물이기도 합니다. 보이는 식물은 개불알꽃입니다. 개불알꽃은 난초과의 열애살이 초본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 분포하며 우리나라 전역 산기슭의 풀밭에서 서식합니다. 5월에서 7월에 피는 붉은 자줏빛 꽃이 줄기 끝에 한 개씩 달리는데 입술 꽃잎이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 모양이 개의 고환을 닮았다고 하여 개불알꽃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요강꽃이라고도 부르며 개불알꽃의 이름이 상스럽다 하여 복주머니 난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띠 동물과 관련된 식물 알아보기 11번째 개띠 이야기로 강아지와 관련된 이름을 가진 식물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개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이기에 좋은 이미지의 이름이 많을 줄 알았는데 개똥나무, 개똥쑥, 큰 개불알풀, 개불알꽃 등 민망한 이름들이 많은 건 왜 그럴지 궁금한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의 보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